앞으로 물류 창고 안전 사고를 사물 인터넷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국통화물류협회는 사물 인터넷 활용 물류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운영할 물류 창고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은 빅콘을 지게차, 저반 도크 등 물류 현장의 사고 위험 요인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시스템은 위험 요인과 근로자 간 접근 거리별 단계적 경보음 제공 기능, 위험 요인별 다른 유형의 경보음 제공 기능 등을 적용해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됩니다. 특히 지게차와 작업자 간 충돌, 저반 도크 작업 시 낙상, 시야 사각지대에서의 지게차 혹은 근로자 간 충돌 등의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희망기업은 8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한국통화물류협회 홈페이지 또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신청 요강과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